그래서 치호 하다가 중간에 모르는 게 많아서. 자, 요즘 비대면 수업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학원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선생님이 모든 학습자료를 직접 만들고 집에서 다 공부하고 학원에서 짧게 있다가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준비를 하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시작. To the ground. 그렇죠, to the ground죠. To the ground. 오케이,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to the ground. 이렇게 서로 짝이 맞겠죠.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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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동사죠. 그러니까 이 속에 do가 들어있을 때는 요 모습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시제로 내가 친다, 뭐 네가 친다, 뭐 우리가 친다, 그들이 친다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제로 그나 또는 그녀나 또는 그것이 친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 속에 does가 들어가서 요런 모양으로 사용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속에 did가 들어가게 되면 did가 들어갔을 때 모습이 안 변하고 그대로 이렇게 과거 형태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do가 들어갔을 때나 did가 들어갔을 때나 똑같이 생겼습니다. Be a bad boy. Okay. 그래서 이게 하다시 비동사죠. 비동사고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이 뭐 비동사의 일단 종류는 뭐가 있죠? Is, am, are. 그렇죠. am과 is 그리고 ar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형도 배웠는데 얘 과거형이 뭐래요? 아직 안 배웠나요? was. 그렇죠. 알죠. was죠. 얘도 과거형 배웠는데요. were.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거 시제고요. 종류는 그렇고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었죠? 이다와 있다. 여기서는 이다 라는 뜻인데 뭐 배트보이 이다 하면 배트보이가 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player. 오케이, play 하면은 동사죠. 동사에다가 이렇게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래하다가 뭐죠? sing. 노래하다는 sing. sing이죠. 여기다가 er 붙이면 singer 가수란 뜻이 되죠. stare. 명사고요. 셀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문장 속에 사용될 때 이렇게 사용되든지 이렇게 사용되든지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그 계단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사용되든지 아니면 그 계단들을 얘기할 때는. 오케이. 그래서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가 문장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뭐뭐뭐 네 가지가 있었죠? 어 하고 어 stair 그 다음 stairs the stairs 그 계단들 됐습니까? 그 다음 Tuesday.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부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부사라는 게 뭐냐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을 부사라고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찌시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Being a bad boy. Being a bad boy는 bad boy가 되는 것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bad boy가 되는 bad boy가 되는 것 그것이죠. bad boy가 되는 것은 남자입니까? bad boy가 되는 것은 어떤 행위죠. 행위 어떤 행위를 남자나 여자로 구분할 수 있나요? 셀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bad boy가 되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요렇게 얘가 없을 때는 동사였는데 요거 붙여서 동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 완만 길어봤자 is로 바꿨을 수 있는 걸 보고 동명사라고 합니다. 동명사 이외에 ing를 붙였을 때 뭐뭐 하는 중인 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현재 분사라고 할 거예요.
Hard work. 오케이. 그래서 hard work는 명사죠. 안만 기려봤자 이시죠.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얘가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어떻게 쓰일 수 있다? 오케이. hard work 그냥 쓰이거나 또는 더 hard work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만 쓰일 수 있다. 됐습니까? 처음 얘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힘든 일 할 때는 더 hard work 그 일 있잖아 그 힘든 일 할 때는 더를 붙이고요. Wednesday. Wednesday.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나 뭐로 사용된다고요? 문장 속에서. 수요일. 오케이. 명사나 부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fall. Fall.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으로 사용되면 무슨 품 사고 동사고 이렇게 사용되면 명사. 명사겠고요. 명사일 때 셀 수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내가 많이 썼다. 기억이 안 나나요? had to. 자, had to는 과거에 해야만 했단 얘기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단 얘기예요? did. 그렇죠. did가 들어 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 속에 did가 아니고 do가 들어 있었다면 어떤 형태일까요? have to. 그렇죠. have to겠죠. 그다음에 does가 들어 있다면 has to죠. have's 없습니다. has to.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둘 다 현재 시제로서 현재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인데 얘들은 3인칭 단수와 함께 사용되고 얘들은 3인칭 단수가 아닌 것들과 사용됩니다. he, she, it가 쓰이고 he, she, it이 아닌 거랑 쓰이고 얘들은 전부 다 현재 해야만 한다는 뜻인데요. had to는 뭐 3인칭 단수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여기 뭐가 와도 상관없고요. 과거일 때는 뭐 s를 붙이고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had to입니다. carry. Okay, 동사죠. Okay, 여기 속에 do가 들어있는 형태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oes가 들어가게 되면 carries 이렇게 형태가 y가 i로 바뀌고 es 붙이고요. 그 다음에 did가 들어간 형태는 여기에 나오죠. water bottle. Okay, water와 bottle이 합쳐진 말이고요. bottle이 병이란 뜻입니다. hard가 이렇게 뜻이 상관없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속에 사용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I study hard.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공부합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공부가 힘들다? I feel hard about my studying. 이렇게 해야지. 나는 공부가 힘들게 느껴진다 라는 뜻이 이렇게 되겠죠. 네가 얘기한 건 feel 어떤 해서 어떤 느껴진다 이렇게 하고요. I study 난 공부한다 이거는 부사로 사용된 겁니다. 어떻게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그 다음에 it is raining hard.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it is raining hard. 비가 심하게 온다. 그렇죠. 이건 심하게 어떻게 라는 부사입니다. 이렇게 어찌시라고 합니다. 부사는. 그 다음에 bad boy. 오케이. 명사고요. 셀 수 있나요? 셀 수 있죠. 배트보이를 왜 못 셉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얼마든지 셀 수 있고요. 그렇다면 셀 수 있다면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몇 가지고? 네 가지고. 뭐가 있다? A bad boy. The bad boy. The bad boy.
The bad boys. The bad boys. 그냥 bad boys. 맞습니까? Okay. At baseball games. At baseball games. Okay. 요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그랬더니 야구 시합에서 이럽니까? 야구 시합 이러면 무엇? 야구 시합이겠지만 야구 시합에서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How? 어떻게 야구 시합에서 그러나요? Mm-hmm. 어디에서 또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서 야구 시합에서 언제 야구 시합 할 때 야구 시합 할 때 난 배트보이야. 그럼 아 참, 그래서 얘는 부사입니다. 이런 걸 보고 부사라고 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가 부사고, 뭐가 명사고, 뭐가 동사인지를 알아야지만 돼요. 알 수 있겠죠? 베이스고요. Base. Heavy. Heavy. Okay. 그래서 얘가 형용사니까 형용사 쓰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오케이. 어떤 시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떤 시 쓰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heavy ball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무거운 볼.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all 여기다 뭐 쓰면 돼요? heavy. 여기다가 뭐 쓰면 돼요? the ball is. 오케이.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 공은 무겁다.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쓰면 동사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 형용사 쓰는 방법은 두 가지. Cheer. Cheer는 명사로도 사용되고 동사로도 사용되니까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뭐 둘 중에 무슨 뜻으로도 사용됐는지 뭐 이거하고 이거는 비슷한 뜻이니까 뭐 하나만 알아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명사로서 사용될 때 셀 수 있나요? 네. 환호 하나, 환호 둘 할 수 있나요? 셀 수가 없죠. 그럼 문장 속에서 쓰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cheer하고 더 cheer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시험 마무리 해주세요. 아, 하나 남았구나. 잠깐만요. Cheer. 다음. Job. Job 이런 거.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이건 work고요. Work는 뭐로도 사용되고 동사로도 사용되고 명사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job은 뭐로만 사용되죠? 명사로만 사용되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